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을 소개한다고 그림책 놓고 수다만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고 팟빵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작수사에 큰 응원이 됩니다. 얼마 전에 또 다른 새로운 정기 후원자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굉장히 오랜 팬이신 너를 비추는 경님께서 생방송을 고대하고 있다며 또다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다 안 찼거든요. 저희가 약속한 10만 원인데 아직 다 차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줌이나 뭐 이런 걸로 라이브 방송 해도 되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고요. 아니면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라방을 할 수 있는 곳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네. 이 애청자님들의 굉장히 라이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슬슬 기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에 배포한 나다움 어린이책 가운데 성교육 관련 일부 도서 내용을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동성애를 미화, 조장했다고 김병욱 국민의힘 당 의원이 지적하면서 시작된 회수조치된 나다움 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획 진행은 싱투 창작소가 맡고 롯데지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와 함께 여성가족부가 그 의견이 개진된 단 하루 만에 독단적으로 문제 제기된 책 10권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8월 31일 회수 조치한 여성가족부를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엄청나게 질책하고 같은 날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반대한다는 거죠. 마치 블랙리스트 같다라고 하면서 의견을 냈어요. 나다움 어린이책 도서는 남자다움, 여자다움보다 나다움을 찾게 해주는 어린이책을 선정, 발굴, 만드는 프로젝트로 책 속에서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게 하고자 성인지 감수성 어린이책을 선정하고 학교 내 이 책들이 있는 도서존을 꾸리고 해당 도서를 공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나다움 어린이책 도서위원회는 많은 시간을 들여 도서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연구, 조사, 분석을 하며 85개 문항에 달하는 질문을 뽑았고 여러 차례의 논의에 거쳐 최종 26개의 기준 질문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다뤄지는 주제 영역에 따라 10개의 범주를 도출해 그것을 다시 3가지의 가치로 묶었습니다. 최종 정리된 3개의 가치는 주체성과 몸의 이해, 일의 3개의 범주를 갖고 있는 자기긍정, 가족, 사회적 약자, 표현, 혐오 등의 범주를 가진 다양성, 사회적 인정, 안전, 연대의 범주에 가지고 있는 공존, 이렇게 세 가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회수 조치된 10권의 도서 가운데 작수사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이 네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데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가 지금 제일 신문지상에 많이 미디어를 탄 책이 됐거든요. 심지어는 덴마크에 계시는 작가 인터뷰도 그 국감에서 이제 문제 제기되고 회수 조치된 그 다음에 바로 미디어에서 취재를 했어요. 서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책이 제일 주목이 되는데 이 책을 소개하기로 한 막말토끼가 오늘 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책들을 소개하기로 한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억나셨죠? 이제 기억나셨죠?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인사는 따로 우리끼리 해야겠구나 막 이랬었는데 네. 인사를 여기다가 써놓고 안녕하세요 수문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소 삼촌입니다. 먼저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숨은 곰이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이 책을 소개할게요. 저는 이 책이 제목이 너무 말랑말랑하잖아요.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그래서 이 책을 골랐어요. 전혀 책에 대한 정보는 없이. 그래서 딱 봤는데 그림체가 제가 선호하는 그림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읽고 있다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억지로 책 표지를 펼쳐가지고 읽었어요. 그런데 그림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글은 또 말랑말랑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만약에 뭐 사랑에 실패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남녀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랑이라는 마음은 내가 이제 사랑하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종류의 성을 가진 남자 남자 여자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랑의 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벌거벗은 채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앞에 글이 너무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전철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 갑자기 그 부분이 딱 나오니까 저도 이제 유교적인 어떤 교육을 받은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뭐 이렇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이 봤으면 어쩌지 하고 냉큼 책을 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소개는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 책을 얘기를 들어볼게요. 다음은 채소도 삼촌이 소개해 주시는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저는 이 책 봤을 때 일단 제목에서 여자 남자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이게 성에 대한 책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여자,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잠깐 읽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남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많이 깨어지고 있지요. 난 남자니까 난 여자니까 하고 편 가르기 할 일이 아니에요. 여자, 남자 따지지 않고 더 좋아하는 일,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하면 서로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일이잖아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이 글이 그냥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서로 따지지 않고 서로 편견을 갖지 않고 달라도 이해해주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하지. 여자와 남자를 가르든지 여자가 하는 일, 남자가 하는 일 딱 이렇게 뭔가 규정을 짓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이 책이 왜 논쟁에 왜 이 책이 휘말리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림 때문에 그런, 그림이 너무 파격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게 혹시 이 그림이 너무 파격적이잖아요. 어디가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힘있게 그린 그림 같은데.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설마 전혀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뭐 이게 네, 그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허허허허, 이게 점점 난항해. 네, 제가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피오나 커토커스가 지은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작가는 그 영어권 작가예요. 호주 작가거든요. 호주 아이들이 이 책을 보고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럴까? 그런 책이죠. 2015년도에 나왔어요. 가장 사실 최근에 나온 책이고 정말 아주 팩트를 다루고 있거든요. 어디를 봐도 부모가 있고 아기가 있고, 부모가 없더라도 어쨌든 애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이제 생겨난다.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겨날까? 가게에서 주문하는 걸까요? 새가 날라다 주는 걸까요? 막 이러면서 자,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여자 남자 아이의 탄생부터 시작해요. 성인이 아이를 어떻게 만드느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딱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니까 성기 부분의 모양이나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어른이 됐을 때 서로 만나게 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눌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장면은 사실 되게 논픽션에 가깝게 아주 간략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금서조치된 이 책 중에 가장 리얼하다기보다 현실적인 그래픽처럼 그림을 그렸어요. 이해가 되게 빨리 되게. 그리고 한 장면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딱 한 장면 이렇게 형태로 성기가 결합한다. 그리고 정자가 어느 지점에서 뭐 나오고 난자가 어떻게 만난다. 그런 정도만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나머지는 다시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만들어지고 그런 정도고 아이가 뭐 어떻게 이제 자라는지 뱃속에서 되게 페이지를 많이 할애했어요. 한 달 한 달 한 달씩. 거의 그 뭐지 태교 그림책 그 외에 무슨 태아의 발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산모수첩. 산모수첩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보듯이 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 제왕절개나 자연분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고 탄생이 되면 너무 어떤 식으로 좀 아픈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거나 탯줄은 이렇게 자르는데 절대 아프지 않는다거나 아이는 무엇을 먹을까요? 까지 갓난아이가 태어나는데 시작을 했잖아요. 태어나서 축복받고 몇 개월까지 엄마 젖을 먹고 어디서부터는 좀 그 이유식을 먹기 시작한다. 그리고선 인간은 정말 놀라운 존재인데 그중에서 몸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아기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저는 진짜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 바로 저기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이를 만들고 아이를 낳고 다시 이 어린아이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청소년 어른이 되고 다시 또 그 어른이 애를 낳고 하는 그 이 복잡한 이야기를 존재감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마지막 멘트를 엄청 잘 정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엄청 좋은 도서예요. 저 되게 감명받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쉽고 간결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책을 보면 아이들이 좀 궁금해할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사실. 근데 이런 거를 말로 하면 되게 뭐 그렇지 당연하지 막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 그림 한 장면이 그 성기가 결합되는 그 장면을 굉장히 정보적으로 전달했다라는 그 한 장면이 누군가에게는 혹은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장면 하나 때문에. 근데 그 한 장면으로 때문에 이 책이 폄하되는 건 좀 저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책이 그런 선상에 뭐 얘기가 되다니 나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미디어에서 엄청 많이 다루고 있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저 이야기를 소개하기로 한 막말토끼한테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색하다. 어색하다. 우리가 지금 네. 소개하기로 한 세 권의 책을 다 소개를 했는데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에 대한 그 소개는 이제 막말토끼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나다움 회수조치된 국감 네. 현장서부터 8월 31일 대한출협협회가 반대 성명을 낸 것까지는 좀 간단하게 네.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막말토끼 혹시 도서위원 아니세요? 그랬죠. 제가 나다움 우리 책에 도서 선정위원으로 함께 올해부터 했어서 네네. 네, 그 파동을 함께 네네. 저한테 뭐 피해가 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정성 들여서 책을 선정하고 저만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신 분들 운영 주체 분들이나 그리고 저랑 같이 한 어린이 책 평론가 편집 진짜 뭐 작가 몇몇 분들이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까지 몇몇 분들이 진짜 열심히 책을 보고 정성 들여서 책을 선정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몇 책들만 이렇게 선정적으로 골라가지고 선정적으로 노출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에 되게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자 일단은 저 문제가 네. 된 가장 핫한 책이에요. 네. 아기는 어떻게 네. 태어날까? 네.
소개해 볼게요. 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광분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충격적인 책에 대해서 한장 넘겨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함께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일단 이 책을 소개하면 아마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온라인 뉴스나 뭐 TV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이 몇몇 장면을 보셨을 것 같아요. 몇몇 장면만 보면 헉! 어린이들 보는 그림책에 이런 식의 장면이? 뭐 이러면서 조금 뜨악하거나 막 놀랄 분들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관념적으로는 조금 열린 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막상 그 장면 자체를 보면 조금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거든요. 뭐 저도 그거에서 자유롭진 않고요. 언론을 통해서 일부만, 특히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게 그 이 사업을 공격하려고 한 사람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선정적인 장면만 골라가지고 노출한 그 방식 때문에 되게 더 화가 났었고요. 아, 먼저 그 사전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덴마크의 페르 홀름 크누센이라는 분이 쓰고 그렸고요. 작가분은 뭐 덴마크의 작가이자 선생님이자 심리치료사이자 성연구가래요. 45년생이세요. 그리고 이 책이 만들어진 건 우리나라는 2017년에 나왔는데 덴마크에서는 무려 1971년. 공공님하고 나이를 같나요? 맞습니다. 공공님 나이 깐다. 50년 전 책이에요, 무려. 그 당시에 덴마크에서 이 책이 출간됐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과 비슷한 얘기들은 있긴 했대요. 거기서도 보수적인 기독교 정치인들이 뭐 공공도서관에 깔리면 안 된다. 50년 뒤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얘기가 좀 있었던 거고 그랬지만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다라는 식으로 갖고 이 책이 심지어 최근에 덴마크 국립박물관에서 덴마크인의 지난 100년 동안의 이야기 전시를 했는데 덴마크 역사를 대표하는 100개의 물건 가운데 하나로 선정이 되기도 했다고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제 논란도 있었지만 50년 동안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 정도의 성교육은 어린이에게 필요하다는 게 어느 정도 서구 사회에서는 자리 잡힌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성교육에 대해서 아직도 성교육이 아니라 성에 대해서 좀 비밀스럽게 생각하고 입에 담기 꺼려하고 때 되면 알아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문화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저도 최근에 되게 충격을 받은 게 같이 아이를 키우는 동네 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조차 못한 거죠. 스스로도 입에 담지 못하고 근데 이제 그 유네스코 뭐 성교육 표준안이라든지 많은 교육 권위 있는 그런 데서 적나라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뭔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면서 성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그것도 만 5세 정도부터. 덴마크에서는 만 4세 정도부터 성교육을 하는 게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고요. 그 유네스코 전 세계에서 이제 그 권고하는 사항은 만 5세. 우리나라 나이로 6, 7세부터는 성교육을 해야 된다. 객관적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N번방 사건 이런 거 터졌잖아요. 그렇게 애들이 비밀스럽고 은밀하고 뭔가 왜곡된 식으로 성을 접하니까 그런 일도 터지고 거기 범죄자 중에 초등학생도 있다고 진짜로 애들이 뭐 저학년 중학년 이때부터 막 정말 뭐 워낙에 모바일 온라인 상황상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더더욱 지금 필요한 교육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난 게 되게 놀랍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책을 좀 더 설명하면 책을 꼭 많이들 보시면 좋겠어요. 이 언론에 나온 그런 걸 계기로 책의 판매가 크게 늘어났어요. 진짜? 진짜 많이 늘어났다고? 아니 그렇게 금서 뭐 막 욕을 하면서 네. 엄청 많이 사보나 봐. 네. 그러니까 욕한 사람이든 뭐 궁금한 사람이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보시면 저 이 책을 보면서 제일 인상적인 게 가만히 넘겨보다 보면 뭔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 사람들이 다 반듯이 서서 엄마랑 아빠랑 딱 나란히 서 있잖아요. 계속 나란히 서 있고 뭐 잠시 돌아서서 뽀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누워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데 계속 앞면을 딱 바라보면서 과학 선생님이 무슨 미니어처 인형 가지고 설명해 주듯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죠. 이런 책을 보고 이제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조기 성애화라는 말을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정보에 자꾸 노출이 되면 애들이 안 가지던 성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가지게 된다. 말도 안 돼. 성의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어머나. 막 애들이 막 섹스만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런 걱정을 다. 아니 인간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도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이게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이상한 소설에서 묘사되는 이 그런 되게 소소한 묘사부터 막 이렇게 얼굴이 붉히면서 보게 돼. 근데 이 책은 전혀 이렇게 은밀함과 비밀스러움과 환상적임이라는 게 1도 없는 거죠. 아주 적나라하고 진짜 이렇게 되게 객관적이고 건조하게 여기서 막 비판적으로 언론에서 다뤄주는 게 뭐 아빠 고추를 뭐 엄마 지레 넣고 그런 게 재미있거든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가지고 그러니까 몇몇 장면만 따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막 이렇게 공격하는데 근데 전체적인 이런 그림의 구도라든지 그런 이제 텍스트의 흐름 이런 걸 보면 간간이 아유 조금 낯뜨겁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 지향이 이 책이 말하는 게 그런 뭐 이렇게 신비롭고 뭐 진짜 따라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은 1도 들지 않게 만든다는 거. 오히려 왜 애들한테 이렇게 성격하면 으아 이런 얘기 왜 해요 이런 식의 반응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별 걱정 접어두시고 저도 사실 아이한테 이렇게 적나라한 성교육을 쳐놓고 막 해본 것 같아 아직은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는데 근데 워낙에 뉴스 같은 데서 뭐 성폭력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게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뭔가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그래서 저도 하루빨리 아이와 이런 얘기를 좀 더 터놓고 해야 되겠다고 막 지금 이제 같이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 책이 그 성관계에 관련된 책이 아니잖아요 사실. 성교육인데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까가 제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두 엄마 아빠가 만나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몸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관계를 하고 뱃속에서 아기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이런 걸 아주 그냥 정라하게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우리 되게 웃겼던 거 여기서 아기가 나오는 장면이 오 그거 좀 충격적이더라. 네. 충격적이라기보다 너무 쉽게 애를 낳는다는 거죠.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약간 단면으로 표현되면 단면으로 표현되면은 훨씬 더 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거를 성기 부분 쪽으로 앞쪽으로 보여주니까 네네. 오 약간 야 이거는 엄청 새로운 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 네. 근데 저게 50년 전에 만들어진 네. 책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오히려 어떤 여성의 몸이나 남성의 몸이나 어떤 신체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되게 많이 왜곡돼 있구나. 얘네들이 훨씬 더 좀 되게 내추럴하게 이거를 자연스럽게 네.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사랑하고 죽고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뭐 그런 진짜 내추럴한 과정이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비밀스럽고 은밀함을 가지고 막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그림과 글이 딱 만들어져서 훌륭하긴 훌륭하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론 오히려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너무 남성의 성기 중심의 성관계 묘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성교육은 아기가 어떻게 태어날까를 좀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본 정보지만 성평등한 관계라든지 유네스코에서 성교육 표준안이 나온 것도 전 세계의 성폭력에 시달린 아이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더욱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게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수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극우적인 그래서 뭐 유럽 사회가 망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러나서 관계를 하다가 망했다 이런 식으로
유럽이 망했나? 망했나? 잘 모르겠네. 그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막 복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회 정책을 가져오면서 또 망한 점은 또 망했다고 생각하나 보지. 오히려 걔네들도 인구가 줄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가 더 심하죠, 인구가 주는 거. 그쵸. 우리나라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인데, 옛날에 뭐 프랑스, 북유럽 이런데 출생률 이런 거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죠, 요즘.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 요즘 이제 굉장히 국뽕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근데 이런 성평등, 부분이라든지 복지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되게 멀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성교육에 대한 관점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보수적이라는 그걸 접하면서 더더욱 좀 절망스럽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딱 나와서 이게 맞아. 제가 방금 제 입으로 막 떠들었지만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옛날에 왜 구성회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구성회 선생님 나온 게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달라졌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안 달라졌더라고요. 저도 그게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나이 또래의 그 친구들이 부모가 됐을 때 지금 20대 중반, 20대 초중반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든. 이제 키운 게 아니라 이제 다 키운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초등생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30대 중후반 혹은 뭐 40대 초반 정도 보는 거잖아요. 한 10년 정도 지난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보다. 근데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하나도. 이번이 조금 좋은 계기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이렇게 보수화되는 그러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조금 일깨우는 그런 계기는 좀 되긴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되게 그냥 성이라는 건 감춰두고 싶어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갈 길이 되게 멀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그 나다움 그 어린이 책 그 선정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소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이 사업은 시작됐었고 그 대기업 하나가 후원을 하고 그 롯데지주가 후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뭐 그 물주는 대기업 그런 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기업은 자기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오면 되게 주춤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데 아직까지 뭐 발을 빼겠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고 이런 일이 시작된 게 여성가족부에 계속 그런 공격은 있었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리고 간간이 여러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의식이 있어서 성교육을 좀 제대로 하면 그렇게 항의가 온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이제 그 나다움 사업에도 사실 이 성교육이 딱 중심이 된 사업이 아니라 성평등적인 어린이 책이 아직도 너무 없다. 아직도 많은 어린이 책에 맨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빠는 회사 갔다 오고 그리고 남자아이가 주인공으로 뭔가 그 용감한 일을 해내는 그런 식의 서사가 너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책을 만들어야 된다. 아무튼 그런 책을 더 많이 만들기를 격려하려고 이런 사업을 만들고 또 그런 좋은 책을 많은 아이들에게 배포를 하려고 이런 사업을 만든 건데 너무 좀 일부분의 그런 책들만 언론에 노출돼가지고 공격받고 이런 게 좀 안타까웠고요. 네. 그리고 그런 공격은 늘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슈가 된 거는 뭐 새누리당이야 무슨 당이야 무슨 힘당 국민의힘 당 의원님께서 이렇게 웃음이 나올까요? 공격하기에 딱 좋은 건수다 이게.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를 굉장히 많이들 미워하잖아요. 여성가족부를 공격함으로써 정권을 이렇게 같이 깔려는 그런 나쁜 의도가 사실 먹힌 거죠. 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꼬리를 잡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광훈 뭐 이런 사람들 그 부류가 늘 이런 문제적인 해왔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놀아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막말토끼의 의견을 여기까지 그러면 잘 듣고 이제부터 거하게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아무튼 너무 아쉽고 저 혼자 떠들어서 막 죄송하고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래요. 네. 잘 들어가요. 안녕. 아이고. 말씀 잘하신다. 그러게. 쏙 빠져서 들었네요. 완전. 그러게. 그 전서부터 계속 이런 반응들이 있어왔다라는 거에서 그럴만하네요. 사실 국회의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국감장에서 던졌을 리는 없고 같은 의견을 지닌 여러 학부모나 또 교사 혹은 뭐 기타 등등의 사람들의 의견들이 계속 선정 목록을 보고 개진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목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도서들에 대한 공격이 조금씩 있어 왔다. 근데 이제 그게 목록화되고 모여 있으니까 마침 주무부처 국감장에서 던지기 좋은 정치적인 이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까 얘기 들었을 때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가 1971년에 나왔는데 그때 논란이 됐던 게 5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와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기가 어렵나 특히나 더 바꾸기 어려운 게 이런 성에 관련된 터부시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안 바뀌었구나 이런 게 되게 안타까워요. 전에 저도 고등학생들한테 콘돔을 나눠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불필요한 임신을 막고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걸 갖다 알려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제 나이 또래는 그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깨었다고 생각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하게 그거는 성을 장려? 네, 장려하는 성생활을 장려하는 그런 행위라고 그러면서 막 격분하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 다르구나 생각이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아니 그 저기 작가분 저 이름이 뭐더라? 어려워요. 페르홀룸 크누센. 우리 페르라고 부르자. 아 그러면 중간 이름이 있는 건가? 페르가 이름이고 성이 니들, 뒤에 맞아요? 니들네임이고 그 다음에 뒤가 저기 성이 맞아요. 크누센 씨. 크누센 씨. 크누센 씨가 크누센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어. 85년생이니까. 할아버지가 그 인터뷰한 내용에 네. 되게 저는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50년 전에 네. 덴마크에서 네. 근데 다른 양상을 띈 게 뭐냐면 덴마크에서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 국회의원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이 책을 회수해야 된다라고 던진 거야 의견을 근데 대다수의 덴마크 그 당시의 국회의원들이 이를 막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덴마크 문화부 아동도서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온 지 49년이 지난 후 덴마크의 100년의 역사를 대표하는 100개의 물건 중 하나로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5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작가 뭐라 그랬냐면 그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이 책에 대해서 조기 성애화 그다음에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을 50년 동안 보고 이 책을 보고 나서 조기 성애화가 일어났다라는 어떠한 그 보고도 그러네요. 없었다 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작가분께서 그쵸? 그리고 좋은 책이라고 각국에서 선정한 책들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바보입니까? 이거를 뭐 흥미 위주로 출간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런 아주 민감한 이슈에 있는 책들을 수입을 할 때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 이런 이 도서는 교육상 필요하다 혹은 아 불매운동보다는 뭐 선생님들의 니즈 이런 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 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수입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국내에서 만들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린이 책을 만드는 작가분들 또 논픽션 작가분들이 수위 조절에 좀 잘 못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돼야 될지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수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소수의 뾰족한
의견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정부 사업으로 했던 것들을 일시에 이렇게 단 하루 만에 해소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는 논의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 예를 들면은 어떤 좀 중간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필요한 책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살짝 거스리는 번역투가 있다라는 거야. 어떤 재미있는 일, 뭐 신나는 일 이런 식의 어떤 표현 섹스에 대해서 그렇게 형용사가 붙는 거는 우리 정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아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근데 요 일에 대해서 너무 부각하는 듯한 표현을 하는 부분은 조금 살짝 바꿔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표현에 있어서 걔네들이 표현하는 거랑 우리가 표현하는 거랑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재밌긴 하지 않나요? 꼭 아,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니죠. 거는... 또 네. 그러니까 사실... 재미있긴 하잖아. 저는 이게 조금 정치적으로 그림책이 이용이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아마도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 과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딱 그 이 책의 어느 부분을 트집을 잡고 그 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대다수의 이렇게 봤던 책들이 이렇게 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럼 과연 아이들한테 그리고 청소년한테 어떻게 성교육을 시켜야 될지 정말 되게 의문이 들었고 저도 그 이 기사가 뜨고 나서 댓글을 봤거든요. 그 댓글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저랑 좀 비슷하게 느낀 것 같아요. 책 보고 얘기하라고. 이 맞아요.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런 식으로 댓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또 성에 대한 이야기랑 약간 금기시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기사거리가 나오고 자극적인 내용을 올리잖아요. 보통 기사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걸 좀 안타깝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그림책들이 나쁘게 보여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게 특히 이런 분야의 논픽션 그림책은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아기가 어떻게 태어날까 혹은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책들을 찾아봤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10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아동에서 유아범주에서 찾아봤을 때 별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책이 별로 없고 건너뛰는 사례가 되게 많고 그냥 엄마 아빠랑 뭐 사랑을 나눴어요. 흥! 그 놈의 뱃속에 이제 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초등용 책으로 아까 말한 도서 존을 만들어서 134종 정도 선정한 되게 큰 이제 그 목록 중에 이거를 이제 문제를 삼은 건데 초등생들이 과연 이 정도 책을 못 볼까? 혹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왜냐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큰우센 아저씨의 저 책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2, 3학년.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지 10년 안 됐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보셨어요? 소년 무슨 잡지였어요. 잡지였는데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고 하면서 섹션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섹션의 사파를 이 책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렸을 때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 그 잡지 과연 정지 안 먹고 잘 살아남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잡지에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까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장면이 페이지가 이렇게 A4 정도 있으면 상단 부분에 이렇게 사파가 이렇게 크게 있었어. 그 누워있는 자세로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깜짝 놀랐었어. 그래서 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현실감이 없는 거야. 어린아이잖아. 그냥 팩트로만 받아들였고 아 이렇게 되게 신기하다 그런 상황을 체감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아 무슨 불가사리의 무슨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과 바닷속에 내가 가볼 수 없는 바다 깊이에 있는 어떤 동물들의 생활상을 보는 것 같은 똑같은 감정. 아 팩트의 픽토그램처럼 다가왔던 기억이다. 어렸을 때 성교육을 받았던 걸 생각해보니까 5학년 때
갑자기 선생님이 남자를 다른 반 친구들이랑 합반시키고 여자들을 아, 따로 합반시켜가지고 아, 맞아, 맞아, 맞아. 5학년 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림처럼 자세하게는 아니고 선생님이 그냥 남자 몸은 이렇고 여자 몸은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지 저도 그걸 듣고서는 그런 세계가 있었어? 나도 막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 생각에서 너무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팽이에서 아, 우리가 소개하진 않았는데 이 책도 네. 횟수조치된 책이죠. 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제 펭귄하고 토끼가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펭귄 모습에 토끼 귀를 가진 펭귄이 태어났는데 되게 내용은 재밌거든요. 그냥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깨달아가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왜 회수 조치를 됐을까 궁금해하니까 이제 김공공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떤 학부모님께서 이게 이종간의 결합을 장려해서 수간을 뭐 애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보면서 수간을 생각하겠어요? 이건 음란막이지. 조차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른이 읽어도 이거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읽는다고요. 그분이 음란막이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회수 조치할 때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너무 막 어른의 생각으로 아이들의 어떤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어른들이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인지 몰라서 그대로 당하고 괜히 기분이 나쁜데 이게 왜 나쁜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정확하게 안 알려주면 토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은 진짜 자기도 모르는 새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갑자기 막 목소리 톤이 올라가네요. 아까 스무곰이 막 격분해서 얘기한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팽이라고 하는 키즈엠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지금 사실 온라인 서점에서는 절판이 되어 있는데 그 회수 조치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이 그림책을 보고 수간을 당연시 생각할 우려가 있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런 표현이나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 단 한 장면, 한 문장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정말 다른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던가 예를 들면 우리가 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미국 아저씨와 우리나라 뭐 아줌마가 결혼을 하는 정도? 그래서 뭐 두 국가 간에 혹은 두 인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피부색이 다른 그 사이에서 나온 아이. 그 아이가 겪는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이지 전혀 동물 그거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혀 다른 존재로서 그리고 이 책이 부모가 그렇게 좀 더 다른 거에 대한 상황을 떠나서 나는 좀 남들과 달라 근데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간을 어떻게 찾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래서 좀 해석에 과도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오해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석한 분은 근데 비평가는 아닌 거죠. 네, 그 학부모 단체라고 해요. 나는 그런 해석이 이 작가분 귀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될 거라. 그러게. 얼마나 실망을 할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학부모 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한 분들이 학부모인데 이런 학부모들의 아이들은 과연 그럼 어떤 교육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겠죠. 그렇죠? 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좀 더 다른 다른 생각들이 있다라는 걸.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도 사실 약간 이상한 상황에 제가 노출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 의견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론이 그거를 어떻게 서로 교환하느냐, 커뮤니케이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대다수의 생각이라는 게 있고 소수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소수의 생각들에 끌려가거나 대다수의 생각에 끌려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 의견을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정하자라고 하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에 대해서 저는 좀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 합의라기보다 서로 절대 반대에 의한 반대도 있으니까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리해서 가야 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이 설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안이 설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난 절대 반대야. 난 절대 안 보겠어. 어, 보지 마. 하지만 이 사회의 대다수에게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95%가 만약에 그걸 선택하고 5%가 반대를 한다 그러면 5%도 95%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95%가 5%가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도 일단 존중해야 된다. 그래, 너의 생각을 그렇다는 거 존중해. 근데 막 불매 운동하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저는 좀 존중해주고 소수의 생각을 존중해주듯이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진짜로 보면은 너무 그런 논의 과정이나 이런 것 자체를 그 과정이 갈등이긴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 서로서로 새롭게 알게 되고 관점이 변화되고 타협안이 나오면서 좀 더 나은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건데 그거 자체를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갈등은 없애야 돼. 그러니까 어느 한편만 딱 들어가지고서는 논의 자체도 아예 없이 빠르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해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 그게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견을 나눠서 서로서로 설득하고 거기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싫어한다라고 해야 되나 피해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저는 초등생들이 볼만한 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요새 만화에 빠져 있어요. 열심히 코믹스를 보고 있어요. 잠자기 전에 1일 BTS 이게 아니라 1일 1강 뭐 하잖아. 옛날에는 1일 1 BTS 그럼 혹은 2상 뭐 이거였거든. 근데 요새는 1일 1 만화야. 1 코믹스 만화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주 꽃만 때부터 순정 만화랑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영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는데 순정 만화를 보다 보니까 요새 엄청 야해졌어요. 웹툰 들어보시는 거예요? 웹툰도 보고요. 아. 네이버 만화 코믹스에 네네. 올라오는 거는 특히 모바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는 19금이 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거 무조건 12세에서부터 볼 수 있는 만화들이에요. 12세. 5학년이죠. 근데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왜 정나라예요, 진짜로. 내가 보면서도 살짝 이렇게까지? 뭐. 그리고 되게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게 되게 많아요. 여자애들이 거의 성폭력 수준으로 당하는 내용들이 널려져 있어요. 내가 보면서도 되게 불편한 거야. 그런 만화들. 막 이렇게 신데렐라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강한 뭐 아저씨들한테 막 이렇게 끌려가는 막 그런 만화들. 그리고 예, 정말 사귀면 바로 그냥 하룻밤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엄청 많아. 애들이 청소년 중학생이 되기 이전서부터 그런 만화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가 조기 성행화를 이끄는 책이라고? 오히려 그런 거를 비판하면서 볼 수 있는 어떤 잣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성교육은 사실 위험하니까 조심해라는 위치가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새 성교육은 이제 어차피 너희들이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죄책감이 드는 일이 아니란다 얘들아. 요새의 계획은. 근데 우리 때는 죄책감을 되게 심어줬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죄책감이 아니라 인간의 되게 본성에 관련된 문제야 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책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 세대 간의 어떤 의식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솔직히 이제 성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니까 막 이상한 음담패설 가지고 알거나 아니면 삼촌이 몰래
숨겨놓은 그런 포르노 잡지를 보면서 알거나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대 막 이렇게 애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이상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또 왜곡된 성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또 너무 차원이 다르게 정말 미디어가 너무 많고 애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엄청난 이상한 음란물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이슈가 일어나는 걸 계속 미디어가 카피 복사 해서 계속 이슈화를 시키고 또 그분들이 그 댓글 창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막아야 된다. 뭐 국민청원까지 올라가는 사태를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거를 계속 국민청원에 올라갔다라는 걸 또 다시 미디어가 또 그걸 받아서 치고 맞아요. 미디어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디어가 정치가가 이슈를 찾아서 사냥꾼처럼 저거를 물고 늘어져야겠다. 저 지점을 지적해야겠다. 정말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짚지 않고 이상한 이슈를 집어서 맞아요. 가는 듯한 그 느낌이 약간 미디어에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그린 책에 관해서 계속 이슈화시키고 자극적인 소재를 이렇게 빼내는 프레임이 뭘까라고 보면 나는 어린이라고 생각해. 어린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제재를 가하는 거야. 옛날에 제 친구가 디즈니에 다녔어요. 한국 디즈니. 디즈니에서 법무일을 맡았어요. 그 친구가. 근데 걔가 머리털 빠지도록 되게 힘든 게 뭐냐면 디즈니사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디즈니사는 절대 거래업체와 소송을 하면 안 된다였어요. 꿈과 희망을 주는 회사에서 다른 대상에게 침해를 당했을 때 그거를 계속 제재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계속 멘트를 하고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너 우리 거 침해했어 그러면 안 돼 정당하게 돈을 내야지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재판을 걸거나 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법무팀이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들이었어요. 계속 독촉하고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어린이는 그러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면 제대로 된 절차에 거쳐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받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생각을? 많은 어린이 카테고리에서 예를 들면 어른의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 그리고 작가의 어떤 도덕성 시비가 있거나 그랬을 때 언제나 항상 제재가 되는 건 어린이 프레임이었던 것 같아요. 성인의 책에서는 별로 뭐 그런 프레임이 없으니까 막 문제시되기보다는 그냥 스캔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 일들이 이 어린이 책에서는 말도 안 돼. 반응하는.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불매운동하고 막 근데 나는 참 내로남불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어른들 있잖아. 특히 아이를 가진 부모라고 하면서 막 내세우는 그런 분들이 자신은 안 그럴까? 자신의 사업이나 자신의 일터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들이 그렇죠. 비겁하지 않고 난 작가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면 난 더 비겁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잣대를 내세우면서 자기 자식 교육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본인은 되게 잘하고 있을까? 본인은 혹시 그렇게 비겁하지 않은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슈화를 시킬 때 나는 자기 반성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 사실. 하기는 책이다 보니까 도서관에서도 되게 논란이 많이 됐었나 봐요.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서 과연 이 책을 어린이들한테 빌려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입장에 대해서 각 도서관들마다 이제 사서님들의 생각이 달라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되게 논의가 깊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제 패친 중에서 의정부 도서관에 사서님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공정하게 이제 그 얘기를 나누려고 글을 한 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나다움 이 도서 사업 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논란시되고 있는 성교육에 관한 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반적인 어떤 여론이 아니고 그분도 이제 우려하셨더라고요. 이거 일반화로 하면 안 되고 우리랑 다른 문화에 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알고 싶어서 단지 요청을 했었나 봐요.
어떤 곳이었냐면은 그걸 좀 읽어줘도 될까요? 아, 네네네. 뭐 여러 나라의 이제 사서님이나 작가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견이 나뉘었대요.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되게 나다움 도서를 선정하고 그걸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됐던 성교육에서 이제 문제시 됐던 장면들 이런 걸 보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견이 나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서님은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다른 문제시 되지 않았던 도서들에 관해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게끔 배치를 하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애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또 어른이 생각하는 거랑은 그치. 다르게 애들은 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정보로 받아들이는 게 얼레리 꼴레리 막 이렇게 흥미 위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시 돼서 가지고는 이때 지도하에 예, 네. 어른이 지도하에 올바르게 그거를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빌려주게끔 하기로 했다고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 되게 많이 도서관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거 마포 평생학습관 가서 책을 봤는데 거기는 다 열람할 수 있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약간 부끄러워서 안 꺼내봤는데 걸스토크 이거 보셨어요? 아니 나는 근데 이다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네, 그 도서 회수 조치된 도서 중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유일한 한국 책인 것 같던데 왜요? 어땠어요? 이거 근데 왜 부끄러워서 못 꺼내놨어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실 남자로서는 모르는 부분이잖아.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다른 책들은 사실 이게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골라오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책을 고르면서 그 대여를 하려고 했는데 맨 위에 이 책이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대여해주시는 사서분? 이렇게 이 책을 딱 보더니 저를 한번 이렇게 약간 그 잠깐의 그 뭔가 서로의 눈빛이 통하면서 약간 그 사람이 뭐지? 나는 난 뭐지? 저는 연구의 목적으로 어쨌든 이 책을 오늘 이렇게 보려고 한 건데 이제 약간 여성에 대한 성의 관심 많은 근데 처음에는 책을 딱 보면서 이거 봐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여성과 남성의 성이 다르구나. 어떤 점이? 다른데 예전부터 남자의 성은 능동적이고 보여줘도 되는데 여자의 성은 굉장히 이렇게 감춰야 되고 네, 만약에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나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다고 이렇게 작가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몰랐었어요. 사실 남자로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막 뭐 엄마가 뭐 이렇게 아이한테 뭐 여자는 뭐 조심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성에 대해서 억압돼 있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되게 솔직하고 얘기가 돼 있어서 그러게 여자들한테는 그 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문란한 여자로 비치기 쉽다라는 거 뭐 또 순결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도 막 그랬잖아 코믹스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사귀면 그 단계들이 있는 거야. 사귀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대동소이하게 나오는데 고대 설정에 대도 그런 사귀는 과정이 나오고 현대 설정이 나와도 그런 사귀는 과정이 나와 손잡았다 뭐 안았다 뽀뽀했다 뭐 이런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애들도 그러면 나도 남자친구를 만나고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남자친구가 만나면 그런 과정을 연상을 할 거 아니야. 그런 컨텐츠에 계속 노출이 돼 있으니까 난 당연히 그러면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여자로서 누군가와 사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 관계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체성에 관해서 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과정이 좀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2차 성징도 되게 빨리 오고 요새는 근데 의외로 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몰라요. 6학년이 됐는데도 우리 애는 버스도 못 타. 자식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수적으로 부모들은 보수적으로 되는데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애는 몰라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까?
그러고 싶은 믿음? 아니야, 확실히 몰라. 애가 없어서 전 잘 모르겠어. 아니,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는데, 뭐지? 4학년 정도 되는 아이였어. 아, 걔가 그래도 부모님이 모르시는 그 부분에 본인은 게임도 하고 볼 거 다 보고 그러지 않을까?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는데 그럴 리는 없다 했더니, 아유, 내가 다 차단했고 내가 항상 보는데 걔는 그럴 일이 없어. 걔는 정말 바보야. 걔는 애야, 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부모이긴 하지만 어머님들은 모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엄마 앞에서는 엄마가 바라는 모습으로 연기할 뿐이지. 맞아, 맞아. 뒤에는 많은 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작은 곰을 대할 때 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이게 나도 우리도 어린 시절을 겪었지만 지금은 한 20명? 네. 한 반에? 그죠. 그리고 반도 몇 반 안 되더라고요. 한 10반 정도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 그쵸. 근데 그 집단에서 이런저런 애들이 다 대동소이한 게 아니라 그게 차이가 있잖아요. 성격이나. 특히 사춘기 들어가면 얼마나 맞아요. 급변할 거야. 거기 안에서 스쳐 지나가는 정보서부터 해서 맨날 만나는 정보 맞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집 학교 학원 다니는 애들 애의 모습만 보면서 우리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하는 더군다나 않습니다. 학원 가면 다른 학교 애들도 만나는데 존재감을 인정 안 하는 뭔가 우리 아이의 존재를 모르지 않아요. 오히려 모르는 게 좀 더 이상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좀 두려워하는 거는 좀 저는 인정해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생각을 하고 경험치를 쌓을지 내가 정말 보고 관찰하고 할 수는 없잖아. 나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올바른 사실 성인지에 대한 부분은 부부관계에서 저는 나온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가장 많이 보는 남녀관계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제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개방적인 성을 갖고 있다면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질 텐데 스스로가 조금 억압돼 있었고 그러니까 뭐 교육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억압돼 있었고 또 그런 성에 대한 경험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밖에 좀 가르칠 수 없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잘못됐다, 뭐 잘됐다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내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내 아이에게도 아마도 좀 그렇게 비춰질 수 있고 그거를 이렇게 인지하고 이렇게 가르친다기보다는 맞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또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고치기가 힘든 것 같아. 맞아요. 우리 올케네 집이 되게 특이한 게 이제 어머님이 되게 아들 중심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자라셨나 봐요. 시집을 오셨는데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대요. 근데 아들을 못 낳으시고 딸을 둘을 낳으신 거야. 그러고선 이제 딸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딸들한테 계속 아들을 종용하는 거야. 나는 못했지만 너희들은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올케가 80년대생이거든요. 우리 올케가 물론 본인도 이제 의사가 있고 억지로 난 건 아니야. 절대 너무나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연장 셋을 낳았어. 연장 셋을 낳았는데 셋 다 딸인 거야. 딸 셋도 괜찮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애들도 한쪽에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게 아닐까? 내 소임을 다 못하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런 질문들을 조금씩 남겨놓고 있더라고. 그럼 그때마다 아우 절대 아니야. 우리 집은 뭐 그런 거 아니고 시대 그런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엄마 내가 얘기했잖아. 아들이 내 새끼가 고생해. 새끼가 많아지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올케 마인드에는 그게 조금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조금 그래도 혹시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분위기에 젖어 산다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철에서 보다가 책을 확 덮어. 그러니까 성관계하는 장면이 딱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이거는 누가 뭐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반사적으로 딱 남들이 보았으면 어떡하지?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산다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걸 이겨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대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너무 모르면 또 아예 내가 모른다는 것 자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런 생각에 있어서 또 그렇지 않을까? 이해하게 되네요. 아까는 막 음란막이라고 지금은 막 좀 이해하는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안다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자랐잖아요. 저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정확하게 기억나요. 왜냐면 너무나 내가 약간 그 반응에 내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거든. 13살 때니까 사춘기 막 들어설 때잖아요. 근데 그 성정보가 막 이렇게 조각조각조각 나 있는 상태에서 남자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고 나이 때 포경수술을 했어. 우리 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고나이 때 포경수술을 하면서 남자애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들은 거야. 근데 그게 조각조각 나는데 되게 희한하게 막 들리는 거지. 껍질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래 뭐 그러면 우리 아빠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껀뜩 생각이 난 거야. 아빠도 포경수술 했어?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우리 아빠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 그런 건 아빠한테 묻는 게 아니다. 어머! 아. 우리 아빠도 당황했겠지. 어. 근데 순간 내 어린 마음에 그럼 난 누구한테 묻지? 궁금한데? 근데 백과사전에도 없어. 그때는 인터넷도 없어. 뭐 이름도 희한하잖아.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발음이 되게 희한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이런 정확한 지식이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것 자체도 약간 터부시해가지고 되게 짐작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답답하고. 근데 지금도 만약에 어린 아이가 아빠는 포경수술 했어? 라고 물어보고 아 그래 지금 아이들은 조금 깨어있는 성세대니까 뭐 그래 아빠도 했어. 근데 아빠 그걸 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언제 해? 뭐 예를 들면 그런 걸 막 물어본다고 했을 때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아빠는 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 그러게요. 좀 당황할 것 같아. 맞아요. 특히나 자기 자녀가 물어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가 더 약간 쑥스럽고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터줄 수 있는 도구로 이런 이 책들이 맞아.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열람하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지도에 의해서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것도 좀 존중해요. 혼자 보게 했을 때 좀 해석이나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정확한 이거는 팩트니까. 이거는 뭐 감상하고 뭐 막 이렇게 느껴봐 뭐 이런 책은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도 편달에 의해서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저는 오케이고 그런 면에서 교육적으로 되게 필요한 책인데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시에 회수 조치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진짜 유감이에요. 그리고 이거 아까도 지금 막말 토끼가 얘기해줬지만 이 도서를 선정하기 위한 그 공력이 그리고 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오랜 기간 동안 한 도서 목록인데 그 이렇게까지 논의 없이 폄하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폄하되고 막 이렇게 될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저는 이 책을 딱 보면서 악인 어떻게 태어날까 책을 보면서 정말 약간 궁금하고 의문이 들었던 게 사랑을 하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에로틱하지 않지? 저는 아니 인형을 아까 그 예, 막말토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인형, 아빠 인형, 뭐 아기 인형 있는 것처럼 아무 감정이 없지? 사실 사랑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로틱하고 감정을 서로 나누는 장면인데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안 드러났지? 뭐지? 약간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까 그 막말토끼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정보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그 정보 전달에 충실하는 게 아 그게 맞구나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아이들도 봤을 때 분명히 사랑에 대한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정말 엄마와 아빠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는구나 이거에 대한 그냥 정보책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머 벌써요? 어. 우리 늘 그래. 5시간 토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탄력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약간 좀 이제 10분 동안 얘기하기에는 좀 그 얘기가 될 수는 없지만 조기성애화나 너무 빨리 보여주는 과도한 성표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배제하고 또 하나가 사실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좀 회수 조치된 책들에서 동성애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그 자꾸 끌린다면?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에 이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같은 네. 성끼리도 그렇다고 이렇게 한 사랑을 정도, 느낄 수 있다. 네. 네. 나오거든요. 한 장면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장도 아니고 네, 한 장면 이 밑에 네. 한 컷? 한 컷 정도 나오는 그 내용이고 약간 이거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에서도 그거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들었었어요. 그 동성에 관한 부분도 뭐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라고 얘기를 저는 좀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전혀 근데 그런 거 근데 동성에 관련된 부분은 또 아기를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정보적인 면하고는 또 틀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직도 이슈가 엄청 이 전 지구적으로 난리 그리고 5000년 이상 된 이슈야. 그러게요. 5000년 이상 된 이슈로서 이 동성에 관련돼서 사실 찬성하는 거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 5000년 이상? 왜냐면 생존의 문제가 있잖아 사실. 그래서 그런 건지 사회적으로 장려하는 사회는 없어요. 그렇죠. 안맘리에 저는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이 생긴 걸 어떻게 존중해야지. 인정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동성애자라고 해서 직장에서 배제되고 어떤 차별받고 사회적으로 약자화되고 우리가 그 왕따시키고 이런 일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무슨 차별금지법 요새 뭐 얘기가 나오죠. 그 문제 때문에 성소수자 때문에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는 그건 맞다. 왜냐면 걔네들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된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자라는 부분인데 저는 장려의 느낌까지는 아직까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장려하는 건가요? 그냥 존중하는 거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네요. 진짜로. 이 부분은 사실은 되게 첨예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공부도 다 안 돼 있어 사실은. 그 동성애에 관해서. 근데 이렇게 딱 한 장면 나와서 남남 여여가 끌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랑의 형태도 있다. 그리고 가족의 형태도 있잖아 실제로. 이 지구상에 많은 가정들이 남남 여여의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성애가 장려한다고 제가 이성에 끌리는 마음이 갑자기 동성으로 바뀌진 않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존중해주는 거지. 전 두려움인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그런 혹시 호기심이라도 그런 거를 그 생각해 보거나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상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앞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다, 진짜. 그래서 그건 좀 다른 문제. 이 책과는 전혀 다른 문제고 그거를 들고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성교육에 관련된 그 이러한 팩트를 다루는 도서들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봐야 된다. 여성가족부한테 논의를 해야 한다. 이 마침 이제 기회를 잡았으니 대다수의 진짜 전문가나 혹은 일반 부모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일부의 이슈가 됐으니까 일부의 의견에 쫓아갈 게 아니라 대다수의 의견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순식간으로 흘러서 순삭 쪼르륵 소리가 나고 자 마무리합시다. 저는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입장이나 생각을 조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 논의해서 입장을 서로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자기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존중을 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딘가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번에 어쨌든 이렇게 이슈가 돼서 성에 관련된 예, 책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제가 뭐 이렇게 직접 찾아보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제를 통해서 성에 관련된 이런 책들을 딱 보게 됐는데 누가 봐도 좋은 책은 어떻게든 좋은 책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봤던 그리고 물론 안타깝게 지금 이렇게 회수가 됐긴 했지만 결국에는 좋은 책들은 어떻게든 또 살아남을 다, 것이다. 네, 보게 될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도 최수삼촌 의견에 동의하고 또 우리 숨은곰의 의견에도 동의하고 이렇게 이슈가 되는 책들은 되게 좋은 책이라고 저는 또 배웠던 것 같아요. 이슈가 그러니까 논의가 논의점이 없는 도서보다 논의점이 되게 많은 도서들이 시대적으로 던지는 게 많으니까 근데 저 쿠누센 할아버지는 진짜 대단하네요. 50년 전에 도서도 한 사회를 뒤흔들만한 그런 도서라서 굉장히 좋은 도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도서 잘 만들고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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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